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스승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나요? 이번 주에는 그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죠. 이번 주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최대 이슈는 바로 세 번째 반감기죠. 1100만 원을 수집한 비트코인, 9일 1200만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반감기를 앞두고 10일 쭉 떨어지면서 1000만 원대를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13일부터 다시 1100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했는데요. 8일 뉴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최근 7일 동안 17% 급등하면서 5월 들어 올해 1분기 있었던 기록적인 손실을 회복한 유일한 자산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메사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월과 3월에 대규모 매도 사태 이전 수준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E는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관들이 반감기에 대비해 비트코인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CME의 지금까지 비트코인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8,456계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이상 늘었는데요. 반감기를 맞아 비트코인 채굴 업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채굴 생성 후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채굴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채굴자들 중 채굴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며 채굴장은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이미 반감기의 영향으로 문을 닫은 채굴장도 있는데요.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반감기 이후 1일 채굴 수익은 약 44% 감소했는데 1,610만 달러에서 91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구형 A/C 채굴기에서는 현재 대부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엔트마이너 S17과 같은 신형 채굴기는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더블록은 4대 채굴풀 중 플리는 약30% 정도의 해시율을 보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반면 비트코인닷컴은 10%가량의 해시율을 손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테더가 85.1%의 시장 점유율로 88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2위인 USDCoin은 7.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블록은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2월 초부터 지금까지 79%나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테더의 시장 지배율도 6월 초 82%에서 현재 85%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 리플마저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죠. 한편 14일 뉴스PTC는 이날 비트코인이 9,000달러와 9,100달러 사이의 주요 저항선을 뚫었다며 비트코인 USD 차트에 따르면 9,120달러에 가까운 강세 추세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9,500달러와 9,750달러를 상회한다면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코인이나 그래프는 지난 3월부터 비트코인이 3,600달러에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코인부에서 발생한 소매 투자 수요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CME의 미결제 잔고가 급상승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지배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2일 CME 미결제 잔고는 6,600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치에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옵션에서 콜옵션 비율이 감소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몇 차례 하락 이후 반감기로 이어진 상승세에 주목한 것입니다. 12일 풋콜옵션 비율이 0.68로 떨어졌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풋옵션보다 더 많은 콜옵션을 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장에 강세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26만 원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잘 유지하다가 10일에 확 떨어졌죠? 2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3만 원으로 올라가다가 14일부터 24만 원을 돌파해 유지 중입니다. 12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LSX가 처음으로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LSX는 이더리움 선물이 이더리움 USD 기초에 월별 및 분기별로 만기된다고 전했는데요. LSX는
미국에서 이더리움 기반 파생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270번선에서 출발한 리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설계를 담당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채용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분기에는 부진했던 리플의 대출 상품 출시 이후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